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일행이 11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배소연 씨도 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소연 씨가 거기 동행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 안에는 이 배소연도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가 팬앤마이크 TV에 출연해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때 배소연 씨도 함께 명단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소연 씨가 여기 갔는데 왜 갔을까? 여기 명단에 있다는 말 외에는 지금 이 배소연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이 간 이유는 그때 선진 트램, 이 지상 트램 교통 체제, 말하자면 전차 비슷한 거, 이걸 둘러보러 간다고 갔는데 사실상 이재명이 놀러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가서 골프 치고 바다 낚시하고 요트 빌려가지고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놀러 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데 그때 배소연 씨가 왜 따라갔을까? 배소연 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부부에게 철저하게 공노비처럼 역할을 했다. 지금은 이재명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또이 김혜경에 관련해서 법인카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전부 다 내가 했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소연 앞으로 이 70억 원, 70억 원, 80억 원대의 부동산이 있다. 이게 이재명의 정치적 도약을 할 때마다 뭐 성남시장 되고 또 성남시장에서 재선이 되고 이럴 때마다 부동산이 쭉쭉 늘어났던, 그래서 배소연은 상속을 받은 것도 없고 증여를 받은 것도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런데 이 재산이 어디서 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측 재산이 아닐까? 이것도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여성을 데리고 나가, 특히나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모님 팀이라고 배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뭐 과일, 그리고 세탁, 뭐 온갖 심부름을 다 했던 식사, 그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어 있던 이 배소연 씨가 이 출장을 왜 갔을까? 여기 보면 지금 이 배소연 씨 출장을 보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과거에 지금 김지은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갔다. 여러 차례 출장을 같이 갔다. 그러니까 이 안희정 도지사의 사건을, 그것도 이 김지은 씨가 본인이 폭로하면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두 21차례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뒤에 그해 7월 1일 날 충남지사에서 취임한 이후에 2017년까지 1월까지 해외 출장은 모두 21차례인데, 그때 이때 이 김지은 씨가 안희정과 함께 출장을 가서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건 뭐 이재명과 좀 다른 경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김지은은 해외 출장 가서 그때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김지은 수행비서의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안희정은 직원들과 함께 러시아 출장길에 수행 예비서를 폭행했다,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레닌그라드주가 이 충남도와 우호 협력 도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주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러시아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이어서 지금 김지은 수행비서와 해외 출장은 8월 31일 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보도가 되는데, 이 8월 31일 날부터 해서 9월 6일까지 스위스 출장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스위스에 갔을 때는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 인권 패널 토의차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김지은 수행비서 외에도 도청 직원과 통역사 등 모두 8명이 갔습니다. 이재명은 모두 11명이 갔는데 이때는 안희정은 8명이 갔습니다. 스위스 출장 때에는 도청 여성 국장을 비롯해서 여성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이 많이 동행했는데, 안희정의 이런 일탈 행위가 왜 걸러지지 않았고 왜 그때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이다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동안 미디어 대전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 3월 6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안희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김지현은 이 1월달, 그러니까 지난 2018년 1월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48회 세계 경제 포럼 연례회의, 그때도 갔습니다. 김지현은 이때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김지현은 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지현은 지난 2018년도에 JTBC와 인터뷰에서 자, 이 같은 폭로를 이어졌습니다. 이건 JTBC에서 인터뷰에 넣은 내용이라고 미디어 대전이 보도했습니다. 자,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다.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자, 기억을 잊으려고 도려내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많은 충청도 도청 직원들과 두 사람과 동행을 했는데도 왜 그들은 이걸 못했을까? 근데 주목하는 것은 자, 여직원이 왜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직원이. 자, 뭐 안희정의 경우는 그런 일탈행위 있었다고 하고 이재명의 경우는 이런 의혹은 지금 누가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이 자, 11명이었는데 그중에 김문기를 같이 가놓고 몰랐다. 자,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김지현 씨는 왜 갔을까? 안희정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 갔을 때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해외 출장에는 여성 비서가 가지 않는데 여성 비서가 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다.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가 상상으로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걸 묶어서 하나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받은 게 바로 선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고 그리고 11월 15일 날 그리고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 개째 그리고 지금 신윤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대북 선고입니다. 이게 네 개 그러니까 이 네 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곱 개 사건 11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자 1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있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자 배소연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가지고 경기도 돈 가지고 법인카드로 과일 등을 또는 심지어 세탁비까지 마구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사비로 써야 될 거 심지어 일제 삼포까지 일회용 커피 믹서기까지 이 커피 믹서 이것도 다 법인카드로 썼다고 조명현 씨가 폭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 또다시 이재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각각 기소가 되면 모두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재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차례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이런 상황에서 거의 멘붕이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재명을 실드시려고 자 이거 사법살인이다. 자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조작한 수사다. 이렇게 해서 마구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고 또 이 범죄 혐의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 엽기적인 범죄 혐의도 많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새롭게 조사를 받은 이 수사를 받게 될 이 사건 곧 여기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정자동의 호텔 사건. 자, 이 정자동 호텔 사건은 특정인에게 자, 이게 호텔 용지를 무효 지난번에 백현동은 4단계로 조정해줬는데 5단계로 상향 조정해줘가지고 거기 자, 부부에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자동 힐튼 호텔입니다. 자, 2천억 원 규모의 추진된 이 호텔 사업. 자, 부인이 사업 제안서를 내고 남편이 나중에 시행사가 되고 그야말로 사업 제안해가지고 남편이 시행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토지를 그리고 30년 지난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은 유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1.5%의 이자를 받는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끼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 특례법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5% 정도 받게 돼 있는 이자를 1.5% 대폭 깎아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사업자 남편인 황모 씨가 바로 정진상하고 절친이다. 정진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닐까. 자, 여기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수원 지금 성남지청의 강백신 차장검사가 이 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가 성남지청에 맡기면서 다시 강백신 검사 부장검사가 이리로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곧 검찰이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금입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은 김성태가 폭로한 데서 나온 겁니다. 김성태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 자기가 이재명에게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줬다. 쪼개기 후원금을 해서 자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해줬다. 임원 이름으로 각각 사람을 나눠가지고 쪼개기 후원금을 얻었다. 이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되면 자 본인이 지난번에 이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본인이 5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50년 정도 유죄가 인정되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독방에 갇혀가지고 방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업소를 하면서 그래서 이 유창훈이가 봐줬다는 겁니다. 자 위정교사 이번 11월 25일 이 선고를 하게 될 위정교사는 분명히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나 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재명의 7개 사건이 모두가 인정이 된다면 아마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온갖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붙잡히더라도 감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를 밖에서 마지막으로 선동해갖고 나를 뒤집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두 차례 세 차례 걸쳐서 장외 집회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15,000명에서 2만명, 25,000명 많이 모여봤자 그러니까 촛불단체하고 이재명하고 민노총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집회를 해도 사람이 안 모이더라. 이게 민심이 아주 싸늘하다는 거고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이재명은 민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민심의 심판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역사는 이재명을 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아마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남지청 형사 3부는 분당에 있는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 자, 성남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업비 2천억 규모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용도 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했다.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 혐의가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6월 달에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자, 이 배지처 종합검찰이라는 데서 바로 거기 이 황모 씨, 정진상의 절친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다 맡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에 30년 동안 무료로 땅을 쓰고 또 30년 동안은 그 이후에 30년은 무상으로 써대 유상으로 써대 1.5%밖에 안 받는다. 이 외국인이 누구냐? 한국,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저 국적,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외국인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그 가운데, 여기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매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자도 1.5%밖에 안 받는다. 특혜 중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5단계.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특히 이거 일부 김문기 씨고 몰랐다 일부 이유 무죄가 일부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예예예. 예, 예. 그 불구하고 무죄한 거는 그게 공표의 대상이 아니다. 모른다는 그렇죠. 게 공표의 대상이 거의 아니다. 거의 사실은 맞는데. 적극적으로 공표한 그렇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거 김문기 씨가 골프 안 쳤다. 이것이 이제 공표의 대상인데 예. 포괄적인 건 공표의 대상이 아니다. 일단 무죄를 했죠, 그거는. 예. 예.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1년이잖아. 그렇죠. 불구하고. 그건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항소심에 다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이게 그게 포함돼가 유죄면 예. 그거 가지고 이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백현동밖에 물고 늘어질 게 없어요. 골프는 그렇죠. 간단하니까. 그렇죠. 백현동밖에 없으니까. 예.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차라리 전부 유죄보다 못한 판결이야. 아, 그런가요? 예, 요게 제가 분석. 전부 다 유죄가 녹아 1년이면 항소심 가서 한 개 무죄 받으면 아 예 아 맞죠 깎이죠 깎이죠 근데 백현동 하나 가지고 골프하고 예, 예. 하나 가지고 이게 1년이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깎아 못 깎네 못 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악이라 그러더라고 아 최악 앞으로 이게 뭐 김문기 알았네 몰라 싸울 필요 없어 심의도 끝나네 2심에서도 예 그렇죠 2심에서 그거 할 필요 없네 예 그럼 더 빨라지네 그러니까요 오 근데 그 법률 신문에 그 보니까 네 가지를 이유를 쭉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판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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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째는. 현직 판사들. 예. 현직 판사들, 그 전직 판사들. 예, 예. 기자 세 명이.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첫째는요. 두 눈을, 판사가 이제 그 두 눈을 감고 재판했다. 이 말이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는 거야. 아, 두 눈 감고 우리는 재판했다. 우리는 이게 제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7만 434억을. 그렇지. 토해내, 이거 할 수 있을까? 토해내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저 이재명이 계속 급박하고 예. 그다음에 개딸들이 막 법원 둘러싸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대선 또 부동 1위고. 그렇지. 여의도 대통령이잖아. 그렇지. 근데 무섭지. 겁나죠. 예. 근데 이 판사는요. 이재명 이름 가리고 재판했대.
이재명 이름 가리고 두 눈을 감은 거지. 이재명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그냥 피고 거기 있다. 거기 기사 제목이 어. 정의의 유신이 정의의 여신이 왜 두 눈을 감았나. 이 제목이거든.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감듯이 한성진이나 판사들이 두 눈을 감고 이재명 이름 가리고 정치적 고려 하나도 안 했다. 그냥 피고인 이재명이다. 그렇죠. 피고인이지 그냥. 피고인 이재명.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는 허위 사실 뒤에 있는 이면의 배경과 동기를 많이 본대. 아, 그 거짓말 한, 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같은 게 그냥 국토부 협박 요금 생각해. 예, 예, 예. 근데 김인섭이라 로비인 거 숨기는. 이런 엄청난 게 숨어있어. 예. 김인섭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김문기 골프도 김문기 대장동은 대장동을 그 자기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는 2만 4천 쪽의 기록과. 그렇죠. 50명의 증인을 다 보잖아. 그럼 이게 배경, 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그런데 그 이면의 배경과 동기를 고려한대. 네. 그게 중요하네. 예, 그게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게 아주 악질이다. 악질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악질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 태도를 본대. 아, 그 재판 태도 완전 불량이었어. 와, 판사가 하나님이거든, 법정에. 어. 이재명이 뭐고 판사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근데 옛날에 최강욱이도 재판할 때 핸드폰 들고 막 가버렸잖아. 아, 그래요? 예, 그럼 마스크에 위국 헌신 군인본부이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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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 막 통하더니 판사는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바쁘니까. 이재명이가 무단, 막, 그 재판에 무단으로 안 놓고. 무단 안 놓고, 뭐 단체 간다고 안 그다음에 놓고. 그다음에 계속, 아, 내가 이재명인데, 뭐, 내를 이렇게 100만원씩 때릴 수 있겠어? 이런 안한무인으로 재판 태도가 아주 불량했다는 거예요. 그날 선고 받으러 갈 때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예. 네. 그 재판 태도를 재판 고려했다. 태도.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인데, 그, 한성진 판사가 볼 때, 이재명에게 그 항소심에도 절대 감형해주면 안 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거야. 아, 왜? 왜냐면 이게 워낙 재질이 안 좋으니까 200만원 벌금 때리면 항소심에서 100만원 깎아주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예 못 깎아주더라. 아, 못 깎아. 완전히 1심에서 끝내자. 예, 예. 아, 그 항소심에 감형 안 된다는 시그널. 중요한 대목이네. 아, 이게 중요하죠. 아, 그런데. 이렇게 분석해놨어요. 어, 듣고 보니까, 예. 그, 한성진 판사가 재판 내내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예, 원래 그래요. 어, 자기 얼굴은 이제 표정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표정 안 보이고 신진우도 그래요. 포커페이스로. 예, 신진우도 그래요. 오, 신진우도. 예, 코로나 끝났다도 그래요. 어, 그날 끝났는데도. 아, 신진우도 흰 마스크.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두 눈 감고 재판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하고 이제 연결. 두 눈을 가리면 못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얼굴 이제 가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표정을 비치면 안 되잖아. 포커페이스네. 예. 이 네 가지로 이게 그 보통 법 쪽에서는 중에 있는 게 이렇게 분석하죠. 그런데 저번에 한번 그 조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그 항소심에서 감형을 못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감형하는 방법이 하나 딱 있다면서요. 실토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거는 이게 150에서 200 나왔어요. 아, 150. 이거는 저도 안 돼. 네. 이제 옛날에 내가 최강욱이나 옛날에 최강욱이 80 받은 게 있잖아.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징역 1년은. 아. 이제 백현동도 무죄 안 받으면 안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백현동을 무죄 안 받으면 이재명으로서는 형량은 포기했을 거예요. 아, 형량은 이제 포기하고. 예. 완전 그걸 깎을 수가 없어요. 무죄 아니면 유죄. 그렇죠. 아, 무죄. 근데 무죄, 자기가 이제 자백하면 무죄를 못 주네. 그렇죠. 자백하면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형량은. 야, 그런데 그런 게 벌금 150, 200 넣을 때 갑자기 전략 바꿔가지고 뭐 갑자기 판사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졸리 그러니까, 달려있다. 뭐, 그러니까 뭐 전현이가 그 작전은 있겠지. 이제 끝났다 봐요. 아, 그건 다 끝났고. 한성진 분이 워낙 중형이 넣어가지고 이제 자백 하나 안 하나 형량은 의미가 없다. 아, 그러면 2심도 거의 이제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 봐야죠. 그리고 1심 존중의 원칙에서 2심이 그대로 가면 2심 존중의 원칙에서 대법원도 그대로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심이니까. 근데 이게 뭐 국토부의 협박이 있으냐 없으냐. 예, 예. 이거는 사실 문제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법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법원이 아, 법률을 끝이라 봅니다. 어떻게 제대로 적용 법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게 대법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대법원은 이제 법률을 해석할 때 뭐 법률 해석을. 그런데 이거는 법률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어떤 사실이 그렇죠. 있으냐 없으냐. 그 법원, 국토부가 협박을 했냐 안 했냐. 법원 제대로 적용이 됐고. 예. 허위사실 공표. 법률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오케이. 다만 이게 협박을 했냐 안 했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모든 것을 날아가고 민주당 443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예. 그 최종 확정이 언제 될까. 지금 원래 633인데 1심을 2년 2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이 지켜지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내년 5월. 말, 내년 늦은 봄이던데, 가능할까요? 아마 이제 뭐, 3상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 3개월 기록이 3개월은? 이제 그 넘어가거든요. 네. 한 20일 정도 뒤에 이제 그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요. 항소장 일주일 이내 내고, 네. 한 20일 정도 기록이 넘어가잖아. 그럼 이게 심리를 하고요. 네. 근데 정인이 없잖아요.
아, 이제 정인이 없죠. 다 했죠. 누굴 부르고요? 50명의 정인 다 불렀잖아요. 네, 다 불렀어. 정인을 게 새로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항소 이유사하고 검찰도 항소할 거예요. 네. 일부 무죄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검사도 너무 적다. 항소할 거예요. 2년을 고용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검사는 이제 다 유죄해달라. 그럼 이게 쌍방 항소라 그래요. 이럴 때 판사 잘하는 게 있어. 둘 다 기각하는 거야. 아, 둘 다 그냥. 쌍방 항소일 때는. 쌍방 항소는 거의 다 기각. 쌤쌤이. 쌤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저는 재판, 순수 재판 기간만 한 세네 번? 하면 이게 한 3, 4개월. 2심 선호법을 하면 3, 4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 끝낼 걸 봅니다. 2심 기록. 5개월 안에. 늦어도. 네. 보통 이게 한 4, 5개월. 늦어도 5개월. 법에 3개월이니까 네. 4, 5개월이면 이게 빠른 거예요. 그 정도는 왜? 3개월 안에 못 끝나면 이게 대법원에 그 사유를 적어내야 돼. 아, 그래요? 이번에 그 아, 바뀌었죠. 조희대 대법원에 그 네, 네. 공문을 내렸잖아. 1심은 6개월이잖아. 네. 두 달 지날 때마다 재판 진행 사항을 적어내야 돼. 그럼 이게 그 사유를 적을 때 뭐라고 적을 거냐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4, 5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또 4, 5개월?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나오네. 그렇지. 내년 한 그 저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중반기 정도 나오네. 그러니까. 네. 근데 대법원은 이제 그 부에서는 안 할 것 같아. 원래는 이게 간단한 사건이니까 아. 부에서 기각하면 끝나거든요. 네, 저는 합의체. 근데 이건 워낙 큰 문제잖아요. 예. 이재명을 못 놓고 대법원은 예, 예, 예. 최종심이잖아. 끝나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합의체로 해보해서 판사가 13명이 예. 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13명이 전부 다. 전합의체. 전합의체. 근데 지금 구성이요. 아, 대법원 구성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서종의 보도를 봤습니다. 12월 달에 예. 김상환. 예, 예. 좌파 중에 좌파거든요. 예. 김상환. 이분이 퇴임하면요. 근데 우파, 좌파 둘이 남아. 13중에서. 예, 그, 예. 조국이하고 동기했잖아요. 예, 예, 삼부. 이흥구. 예, 삼부. 예, 지금 조국 거 맡고 있는 거. 예, 예. 이흥구. 예. 그 다음에 오경미. 예. 그러면 11대2가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11대2로 전합체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뭐 대법관 13명이 결론 내린 거 저희 따라야죠. 그렇죠. 이게 최종 결론이 돼요. 이번에는 그, 그거 안 할까? 저기 재판거래. 권순일 때처럼. 아, 이번에는 이게 뭐, 거래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11명이 다 보수인데. 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김만배도 그렇죠. 없고, 김성태도 없고. 아, 그때는 이게 김명수하고 또 이게 연결된 거죠. 7대 5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그 7명이 자파했죠. 그렇죠. 김명수가 있었네. 예, 7명이 자파.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 어쨌든 그 재판 거래 그것도 수사를 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재판 또 지연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 지연술 또 쓸만한 게 있나? 2심, 3심에서 재판 지연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제 보통은 지연하는 게 정인이거든요. 아, 정인. 네, 정인 필요한 게 정인을 계속 불러야 되는데. 예. 근데 50명이 넣어버렸어. 아, 이미 1심에서 50, 예. 50명이 정언을 했죠.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만 해도 22명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김문기 씨는 또 정인이 필요 없잖아. 김문기는 정인이 필요 없잖아. 자기가 무죄받은 거 입증할 네. 필요 없잖아. 그렇죠. 무죄받았으니까. 이재명 쪽에서 정인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 가지고 정인 부를 거냐고. 그걸 판단이 정인 무죄받았잖아. 네, 네. 알았는데. 그러니까 절반의 게 정인 필요 없고, 네. 백현동만 정인 부를 건데, 제가 보기에 정인 안 놓은 사람 딱 한 명 있어. 정진상? 김인석. 김인석. 아, 불러봤자 자살골이지. 버릇고 김인석. 그렇지. 예. 김인석 말고 누가 부를 거야? 김인석은 지금 2심까지 유죄받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네. 아. 이번에 11월 28일 대법원 선고입니다. 아,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오네. 또 11월 28일. 오, 예. 그날 29일이 이화이고. 속속 정리가 되네요. 예. 정리가 완전히 속속. 끝납니다. 아, 그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끌 방법이 없다. 네. 시간 끌 방법 없다. 이제 재판 지원술, 뭐, 2심도 재판부 기피 신청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게 뭐, 사유가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그 조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국은 왜 안 해요 도대체 지금 이제 그 네. 이흥구가 그러니까 그 동기 만장일치거든요. 네, 삼부에 예 만장일치인데 네. 그런 말이 듣겨요. 야 구가 예 네. 그때 여름 네. 뭐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이게 그 전합일체 해보야가 파기시킬 수는 없고 네가 좀 국회 더하도록 내가 좀 이게 시간을 그 시간 좀 끌어줄게. 내가 동의하나 만장일치잖아. 아 만장일치.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저는 합의체도 뭐 가기도 어려운 거고 파기도 어려우니. 파기도 어려우니. 근데 일단 시간만 끌어주는 게 내가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뭐 내가 그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그거 참 부당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대법관들끼리 또 친분이 있잖아. 예. 아이고 저렇게 시간 좀 끌어달라고 예. 대법관이 하니까. 예. 타협한 거지 뭐. 예, 그 매정하게 딱 근데 구속 바로 보내기보다는 예. 조금 더 이 국회의원 좀 하다가 예. 그래봤자 이게 뭐 올해 국회의원 임기가 5월달 했나요? 그렇죠. 예, 5월부터 했죠. 저희 4.10 총선이었고 5월 말일부터 했죠. 그러니까. 6월 6일 8, 9, 10, 11 그래도 벌써 6개월 했죠. 윤명이는 1년 2개월 했잖아요. 대법원에서만. 그게 김상환 대법관. 아 맞아. 아, 김상환. 윤명이 1년 2개월 했죠. 김상환 대법관. 아 그러면 조국도 1년 2개월.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는 무조건 안 넘긴데 그렇게는 네. 못하죠. 그렇죠. 아마 국민 논의 있는데. 근데 뭐 겨울에 가는 게 낫긴 낫대 교수는. 네. 아, 여름에는 이게 그 신영복이 감옥으로부터 사색 책 있잖아요. 네, 네. 여름에 가면 이게 더워서 선풍기도 겨울에 네. 가는 게 낫긴 낫대. 네, 겨울에 가는 게 낫다. 근데 조국도 이번에 좀 뜨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 법원에서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 조국도 좀 뜨끔했을 거예요. 어, 나도 곧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그, 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판사들 뭐 오늘 저녁에도요 한 명 만나거든요. 아 판사를. 예. 그런데요 예. 판사들은 뭐 자기들에게 사법 수호 거니까요. 아예 뭐 국회의원들도 이 장기판에 쫄러보더라고. 아 그렇지. 자기들 장기판이 왕이잖아. 예, 예, 예. 그 자리에 앉으면요 예. 저 위에서 내려다보잖아. 예. 자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이재명도 그 밑에 그냥 존경하는 판사님하고 예. 그 피고인 속에 앉아있잖아.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위계제시를 정해버리잖아. 그렇죠. 전혀 이제 고려 안 하더라고. 네, 저도 그 재판 취재를 가봤는데, 네. 아, 대기업 총수라도. 그럼요. 그 밑에 죽을 해요, 보니까. 보통 사람은 검사한테도 완전히 네, 숙이는데, 네. 판사는 더 하죠. 아, 그렇죠. 뭐, 이제 지금 검사한테는 막 가는데, 판사한테는 그래 못해요. 판사는 법정에서 바로 퇴장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퇴장시키고 또. 구금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 취재를 가보면은, 그때 뭐 대기업 회장 그 하는데 취재를 갔는데, 위에 판사실 사람이 위에 좀 높이 앉아서 쫙 있는데, 배수판사들도 진짜 근엄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배수판사들도. 이번에 배수판사들하고 뭐 또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그 결과이기도 하죠, 이게. 아마 근데 이거 제가 말하는 세 명이 거의 비슷한 결론일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진통이 별로 뭐 없었다 이런 후문이고, 한성진 판사가 그 평소에 예. 뭐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예, 예. 뭐 어디 모임 가도 예. 말이 없대. 말이 없는 판사. 가만히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경청을. 아, 그럼 이제 배석판사 말도 잘 경청을 하겠네. 그렇겠죠. 아. 세 명이 아마 거의 저는 만장일치로 예. 이거는 중형으로 가야 된다. 만장일치로. 예, 예. 아마 이게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위기 같으면은 다음 그 재판 선고도 상당히 이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의 전체 기록가 그러면은 그 예. 부분을 2부에서 살펴보고 자, 우리 그 설종옥 변호사께서는 정치평론에서도 일가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파의 그 논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현직 정치평론가이기도 한데 예. 자, 이재명 손절 시작이 될까요?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